안녕하세요. AIoT 메이트입니다. 오늘은 버튼을 통해 LED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 제어 장치의 세 가지 주요 부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자동 제어 장치에는 세 가지 필수 부품인 입력, 출력, 제어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LED는 출력, ESP32는 제어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장치가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명령을 받아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부품은 앞에서 설명했던 시스템의 특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위한 회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튼을 눌러 LED를 켜고 버튼을 놓으면 LED를 끄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코드를 살펴볼까요? 우선 회로를 구성하면서 사용한 핀을 정의해줍니다. 그런 다음 셋업 구문을 통해 각각의 핀을 입력 또는 출력으로 초기화합니다. 루프 구문에서는 버튼이 눌려 if 함수의 결과가 참이되면 LED를 켜고 그렇지 않다면 LED를 끕니다. 작성된 코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볼까요? 스위치가 눌리는 순간 하이에서 로우로 전환되며 LED가 켜지고 스위치에서 손을 떼는 순간 로우에서 하이로 전환되며 LED가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LED 상태가 전환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흔들리는 바운스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동작되려면 디바운스를 통해 버튼 상태가 일정 시간 동안 안정적일 때를 누른 상태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전 프로젝트의 회로를 이용하여 테스트하기 때문에 핀 번호와 입출력 설정은 이전과 같습니다. 푸시 버튼이 눌리면 일정 시간을 기다리고 눌림이 확인되면 리버스 CPIO 서브 함수를 통해 핀 LED의 값을 반전시켜 LED를 켜거나 끕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신호 파형과 함께 보면 버튼을 누르면 값이 반전되고 버튼에서 손을 떼도 반전된 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버튼을 이용해서 LED를 제어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LED 바를 이용한 프로젝트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